과거 무등산에서 4명의 공무원이 망치에 맞아 죽은 사건, 일명 무등산 타잔 사건의 주인공은 박흥숙이다. 박흥숙은 어린 시절부터 가난하게 지냈으며 국민학교 5학년 때 아버지와 친형의 사망으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 그는 홀어머니와 남은 두 동생을 돌보며 학업에도 뛰어나 동네에서 소문이 좋았다. 그러나 가난은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녔고 여동생은 남의 집 식모로 들어가고 어머니와 막내 동생은 절에서 일하며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결국 박흥숙은 학업을 포기하고 광주 무등산 판자촌에 집을 지어 가족을 불러 모았다. 가족들이 함께 지내며 어머니까지 기뻐했던 그 순간은 박흥숙에게 가장 좋은 순간이었다. 그는 일과 공부를 병행하며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훗날 사법고시에 합격해 흩어진 가족들을 다시 모으겠다는 꿈을 품었다. 그러나 시청에서 무등산 판자촌에 철거 명령을 내렸고 박흥숙은 협조하며 노모의 집만은 태우지 말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철거반은 이를 무시하고 집에 불을 질렀다. 박흥숙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철거반과 실랑이 끝에 망치로 4명을 사망하게 했다. 박근혜도 그의 구명운동을 해주었지만 결국 박흥숙은 사형에 처해졌다. 이 이야기는 가난과 절망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고자 했던 한 남자의 비극을 보여준다. 박흥숙의 복수는 사회적 불평등과 부조리가 가져온 창극의 결과물이다. 이 사건은 분노와 절망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일깨운다.